뭐 혹독한 연습생 시절이 있었잖아요. 먹는 걸 못 먹어서 안타까웠다거나 슬펐다거나 뭐 그런 기억 있습니까? 이제 저는 살이 이렇게 마른 스타일이 아니에요. 체형이 되게 뚱뚱해요. 먹으면 바로 찌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태민이나 뭐 종현이 형이나 원래 살이 안 찌는 그런 멤버들한테는 회사에서 이제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해주고, 저희는 좀 관리가 들어갔던 그런 연습생 멤버였어요. 아~ 태민이가 막 먹을 때 태민이가 먹던 음식 가장 먹고 싶은 게 뭐였었어요? 그때 7,000원 하는 LA 정식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태민이는 먹었구나. LA 정식에 치킨 가스랑 돈가스랑 아, 뭐가 하나가 더 같이 있는 생선? 아, 생선 그럼 그게 정식이야. 근데 그게 얼마나 먹고 싶은지 저희는 맨날 어묵 백반 이런 거 된장찌개 이런 거 저랑 온유 형이랑 와, 태민이만 기름진 걸 먹고 LA 정식 먹고 아직도 제일 기억에 나는 게 그때 연습생이 몇 명 있었어요. 장나라 언니라든지 뭐 플라이처스카이라든지 다 같이 이제 연습생들 회식을 시켜준다고 패밀리 레스토랑 갔는데 다 뭐 리바이 시키고 볶음밥에 뭐 시키고 시키더니 저한테 넌 먹지 마 이런 거. 왜 내 거였어? 그러니까. 콕 찍어서? 네. 어린 마음에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데뷔하고 나서 넘버원 제일 돈 많이 벌 때 갔구나. 가서 내 접시 먹고 정말 야 한이 됐구나. 야, 야 진짜 뭐 체질적으로 또 다르기 때문에 다른 멤버한테 상대적으로 또 박탈감도 좀 느끼고 뭐 키씨는 좀 뭐 특별한 관계신가 봐요? 제가 유일하게 연락처를 안 가지고 있는 멤버. 아 그래요? 왜 왜요? 달라 그랬는데 안 주던가요? 아니요 굳이 서로 달라 뭐 하자 뭐. 네, 뭐 그런 특별한 계기가 없었어요. 근데 같은 회사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불편해요? 아니 그게 아니야. 불편해요? 어릴 때부터 너무 팬이었어요 누나의. 진짜 저는 공식 팬클럽 들 정도로 진짜 팬이었어요. CD도 들고 나왔어요. 진짜 어릴 때 산 거. 오 누구 CD인데? 보아 누나 CD. 아 그래요? 아 보아야. 근데 구하기 힘든 CD도 있어요. 근데 진짜 레어 아이템이 많아요. 팬클럽 CD. 와. 쟤는 저... 가방에 하도 들고 다녀서 깨진 거예요. 깨져. 예예예. 예. 야. 하도 많이 들어갔고. 네. 네. 그땐 CD 플레이어로 들을 때는. 오. 사인 노들노들한 거 봐. 네네네. 제가 느끼기에는 너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도도해요. 아. 뭔가 뭐 다른 샤이니 멤버들처럼 살갑다거나 먼저 막 다가온다거나 이런 게 없는 친구라서 그래서 더 놀랐어요. 우상이니까. 우상이니까. 어렵지. 제가 일부러 좀 너무 친해지려고 안 하는 것도 좀 있어요. 아 우상 같으니까. 그냥 계속 항상 저한테 영감을 맞아. 주는 사람으로서 남았으면 좋겠어서. 예. 근데 여자 아이돌은 먹는 게 살찌지 않아야 되니까 거의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계속 생활하셨겠네요. 제가 어렸을 때 한 10대 후반까지 회사에서 이제 너무 살쪘다고. 에? 응? 그때 아침, 점심, 저녁 샐러드만 이렇게 준다거나 뭐 생식 마시는 거 그런 것만 먹고 했더니 살이 엄청 빠진 거예요. 그랬더니 또 빠졌다고 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샐러드에 대한 기억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도 야채를 잘 안 먹어요. 셰프님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도 요리하실 때 기억하셔야 되고.